자, 수열 하는 거니까 수열. 수열은 숫자들을 쭉 나열해낸 거예요. 숫자들을. 숫자들을 나열하는데, 지금 40쪽 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숫자가 쭉 나열된 그것도 수열은 수열이야. 근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의 수들이 나열된 어떤 형태들을 따질 건데, 첫 번째 하는 게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차이가 일정하다, 이 말이야. 차가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되면, 9 다음은 얼마야? 11이라는 거 다 알겠지, 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형태의 의미 있는 어떤 수들 중에,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자, 1에서 3이 갈 때는 2를 더해서 갔다는 거야. 3에서 5를 가는 것도 역시 2를 더해서 간 거야. 2를 더해서 간 거야, 그지? 요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차이가. 어떤 항이든 간에, 어떤 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등차수열. 여기서 요 차이, 요 2다 계속, 그지? 요 2를 뭐라고 해? 그거를 공차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공차는 D다, 이렇게 쓸 거야, 공식에서. 그거를 공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열이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그지? 자, 그거를 제일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를 A2, A3, 그럼 N번째는 AN. 자, 요렇게 되는 수열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AN이라고 쓰고, 요렇게 집합기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열의 뜻은, 요 N 대신에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A1, A2, A3, A4, 요런 식으로 되는 수열이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여기는 뭘 써? N번째 항을 쓰는 거예요. N번째 항. 그거를 AN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N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거는 B1, B2, B3 이렇게 되는 수열을 요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N번째 항인, N번째 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이기 때문에 요걸 AN 요렇게 쓴 거예요. N번째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러. N번째를 일반항이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가 봐. 자, 등차수열은 첫째는 A가 돼.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공차를 더했는 값이 되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 항이 A니까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D 이렇게 돼. 수열은 봐. 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어갈 때 변하는 수가 그 넘어가는 그 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변하는가, 그 표현이 빨리빨리 돼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A 더하기 2D 이렇게 돼. A 더하기 3D. 요거를 보고 일반항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요게 A2지. 요게 A3이고 A4고 요게 A1 이렇게 돼. 두 번째는 1D네, 그지? 세 번째는 2D네. 네 번째는 3D. 항상 하나가 적지. 그래서 N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에다가 N-1D다 해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 찾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이해가 돼야 앞으로 다른 수열도 똑같은 원리예요. 요게 1, 2, 3, 4 이렇게 변해갈 때 밑에서 뭐가 변해가는가 하는 거를 위에 있는 요 수하고의 관계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죠?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A 더하기 N-1D. 여기에 대해 A 더하기 N-1D. 앞으로 봐, 영상 주고 저 먼저 봐오라 할 때 그냥 쭉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외워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걸 딱 외우면서 그렇게 봐라. 그냥 영상 쭉 보고 앉아있지 말고. 그럼 다음 등차수열이 공차를 구하라 했다. 자, 공차는 봐. 등차수열 항상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어디가 공차냐면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그게 D잖아. 어디를 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그게 D가 되는 거야. 어떤 항이든 간에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버리면 그게 공차가 되는 거야. 5에서 1을 빼버리면 4가 되네. 그리고 4가 공차야. 그럼 공차가 4라는 말은 4를 더해주면 계속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겠지. 그 여기 4를 더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을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계속 넘어간다.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더했더니 3이 된다. 그게 등차수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율의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 일반항. 그럼 일반항은 위에 공식이 있었죠. 여기에 A 더하기 N-1D. 자, 찾아보자. A 더하기 N-1D가 4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니까 4N-1D.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란 뜻이고? 마이너스 3이 공차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으로 계속 넘어가잖아. 첫째 항이 7이란 말이네. 그럼 일반항을 구하시면 첫째 항 더하기 n-1d, d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대입하면 돼. 공식, 그래서 외워야 돼, 공식을. 자, 공식을 외우는데 요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바로 하는 것, 영상에 보니까 돼 있지. 바로 찾는 걸,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요거 바로 쓰는 걸 해도. 자, 여기 봐. 공차가 4지. 그럼 일반항을 구하시오 하면 공차가 4면 4n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항상 n이와 1차식이란 말이에요. 등차수율에 대한 일반항. 공차가 4면 4n. 그럼 여기다 봐. n이 1씩 커져봐. 1일 때는 4, 2가 되면 8, 3이 되면 12, 4씩 계속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요 공차가, 요게 공차가 되는 1차 계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라고 했지. 그 말은, 요 1차식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돼야 돼, 1을 넣으면. 현재는 1을 넣으면 얼마야? n 대신 1 넣으니까. 4잖아, 4. 근데 3이 돼야 돼, 3.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돼. 요식을 그렇게 찬다. 자, 요식 봐봐.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일반항 구하시오 하면 마이너스 3에 일단 쓰고 첫째 항이 7이 돼야 돼. 7.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7이 돼야 돼. 그럼 뒤에 얼마가 돼 있어야 돼? 10이 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1딱 집어넣으면 초항이 7 이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라. 자, 제 10항을 구해봐라 했다, 10항. 자, 요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자, 바로 10항 구하면 되지 뭐. 자, A에는 A 더하기 N-1D. 자, 요거 연습하자. 자, 10항을 구하라 하면 A 더하기 몇 D? 10D가 아니고 9D가 되는 거예요.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하면 A 더하기 10D가 아니고 항상 N-1D야, 그지?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5번째 항을 구하시면 A 더하기 4D. 계속 써야 돼, 앞으로 이거를. 5번째 항을 구하시면 A 더하기 4D. 요거를 요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0항을 구하시오. 그럼 A 10은 A 더하기 10번째니까 9D다, 그지? 자, D가 여기서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해낸 값이 10항이 돼. 그것도 8항을 구하라 해서. 8항을 구하라면 A 더하기 7D라 그지? D가 마이너스 이렇게. 5항을 구하라 했다. 똑같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일반항을 한번 구해놔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5네. 그럼 마이너스 5N. 초항이 12가 돼야 되지. 그럼 더하기 얼마? 17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봐. 10항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10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8항을 구하시오. 여기 8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AN이 구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항이든 다 계산할 수 있다. 그제? AN이 구해져 있다는 말. 그게 AN 뜻이에요. AN이 딱 구해져 있으면 내가 찾고 싶은 항이 몇 항인지만 알면 그 N 자리에 그거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그 항의 값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찾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22번은 뭘 구하라 했냐면 이놈은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했네. 이게 몇 번째 항인가? 이걸 물어봐요. 이게 몇 번째 항인가?
몇 번째 항인가 하는 거는 n번째 항이다 이 말이야. 이 n 찾는 거예요. 그럼 n번째 그는 그 n번째 그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일반항 an이란 말이야. 그 n번째라는 게 바로 일반항 an이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53이 되는 n 값 찾으라 이 말이야. n번째 항이지 이게. 그 값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을 찾아라. 그럼 정리하면 5n은 60, 70이 되고, 그럼 n은 5, 1은 5, 5, 4, 20. 즉 14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53이다. 자, 이거 간단하지만 요게 이제 수열에서 일반항을 형태가 쓰이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몇 번째 항이 얼마인가, 뭐 얼마인가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제? 그 다음에 어떤 수는 몇 번째 항인가를 물었지. 몇 번째 항인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되도록 하는 요 n 값을 찾으시오 이 말이에요. 이 값이 되도록 하는 n 값을 찾으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등차수열에서 기본 문제, 제일 기본 문제. 4항이 15, 11항이 57인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등차수열은 지금부터 뭘 구하라는 거냐면, 등차수열은 초항하고 공차가 얼마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등차수열은 모든 문제가 초항과 공차를 알게 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항과 공차를 알게 되면. 그래서 등차수열은 뭘 찾는 문제? AD 구하는 거예요. AD. 그럼 등비수열은 뭐 찾는 거고? AR 찾는 거예요. AR. 등차수열은 A하고 D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A도 구해야 되고 D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몇 개가 필요할까? 당연히 두 개가 필요하지. 두 개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럼 당연히 조건이 몇 개가 나와? 당연히 두 개가 나오지. 하나, 둘, 이렇게. 항상 그게 풀이하는 기본이야, 기본. 등차수열은 A하고 D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A하고 D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개죠. 자, 4항이 15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A 더하기 3D가 15다. 이렇게 표현이 돼. A 더하기 3D가 15더라. 그 다음 11항이 57이더라. 자, A 더하기 10D가 57이더라. 자, 여기서 연립을 풀어서 이제 AD 구하라는 거예요. 자, 빼버리자. 그럼 7D가 빼면 42가 되네. 그럼 D는 6이 되고. D가 6이 되면 여기 3, 6,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일반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가 6이네. 그럼 바로 6N 서라 있다. 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됐죠? 제일 기초 문제, 등차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문제. 어떤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을 이렇게 두 개 주고, 거기서 AD를 구해서 내가 구하라 하는 거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240. 자, 첫째 항이 공차가 이러한 등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항. 이것도 뭐냐 하면 AD 구하라는 말이에요. AD. AD만 구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AD만 찾아주면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부터 찾아야 되겠네. 나와있네 지금은. 지금은 딱 나와있네. 나와있으니까 더 간단하네. 그지?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항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했노? 이 N항이다? 이거 찾는 거야, N항. 몇 항부터 그렇게 되는가? 모르잖아. 그걸 찾는 거야, 지금. 그거를 N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반항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그 다음, 첫째 항이 35다, 그지? 그럼 더하기 얼마? 요렇게 하면 1을 넣으면 35가 돼. 이게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이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 찾는 거예요.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 찾는 거예요. 자, 3n이 38. 그럼 n은 3n은 3, 3n은 6. 이렇게. 그래서 n 얼마부터? 13부터 이렇게 돼요. 13부터. 즉 13항, 14항,
15항 이런 것들은 다 음수가 된다 이 말이죠. 음수가 되더라는 n을 구했더니 n이 12.00보다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n이 14항부터 그렇게 14항. 그런데 뭘 찾는가 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그럼 언제야? 13항부터 그렇게 된다고. 13항부터. 12항까지는 양수다가 13항부터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돼 가는 거.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했기 때문에 13항이 답이 되겠다. 자, 등차수열에서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고? 초항하고 공차가 필요한 거야, 그지? 등차수열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초항하고 공차가 필요한 거야. 자, 공차가 3이네.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이네. 자,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해? A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해. A 더하기 9D. 자,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이라고 했네. 첫, 공차가 3이래. 그럼 A는 모르고, 공차가 3이니까 여기 27. 그래서 A는 27 이항 되면 마이너스 53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53. 자, 등차수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게 뭐고? 공차하고 초항이 필요한 거예요. 공차하고 초항만 알아내면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요. 자, 좀 전에는 이제 초항하고 공차를 직접 줬다, 그지? 자, 이제는 직접 준 게 아니고, 공차는 줬는데 초항은 요 두 번째 있는 요 조건을 이용해서 초항을 구해요.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항인가 했기 때문에 n항을 찾는 거야. n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그럼 n항 일반항 구한다. 공차가 지금 3이니까 3n 첫째 항이 마이너스 53이니까 마이너스 56이 되면 돼. 그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3. 이게 n번째 항이지. 그게 양수가 되는 항 찾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 그럼 3n은 56이 되고 n은 3인은 3, 26이니까 3, 8이 24. 땡땡. 그래서 n은 9부터 그렇게 돼. n은 19부터. 그럼 19번째, 20번째, 21번째, 이런 것들이 다 양수가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되는 n의 값은 19가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띔틀에서 1단의 하단 폭은 45야. 6단의 하단 폭은 60이야. 각 단의 하단 면의 폭은 1단부터 각 단이 사이진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더라. 3단과 5단의 하단 폭을 구하시오. 이제 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걸 문제를 바꾸자. 1단, 요 하단 폭이 45, 요거를 뭐라 쓰면 돼? 초항이 45다라고 쓰면 돼. 첫 번째 항이 45다라고, 그럼 초항은 나왔지. 그 다음에, 6단의 폭이 60이네. 6단의 폭이. 그거는 여섯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요게 60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상태에서 구하라 하기는 3단과 5단의 하단 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A3과 A5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초항은 나와있네. 요식을 가지고 공차 구하면 되겠네. 그럼 A6은 A6은 A 더하기 5D라 했다, 그지? 6D가 아니야. A 더하기 5D.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은. 근데 A가 여기 45네, 45. 그럼 여기 15가 되면 되네. 자, 그만은 D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하고 D가 구해집니다. A하고 D가. AD가 구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를 계산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를 요 AD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오. 셋째, 주어진 조건이 이렇고 구하라 하는 게 요건데 그냥 말만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었다, 그지?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어떤 수가 두 개가 있어. 어떤 두 수가 있어. 자, 그 사이에 어떤 수를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었더니 이 세 개의 수가 모두 세 개의 수가 차례로 등차수열이 되더라. 이때 요 가운데 있는 요 x를 두 수 ab에 대한 등차중앙이다라고 불러. 그럼 등차중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앙이 생기겠지. 똑같은 원리로. 자, 요 x를 어떻게 찾냐면
이게 등차수일이야. 그러면 x에서 a를 뺏는 게 뭔데? x에서 a를 뺏는 거를 등차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 이 공차란 말이야, 공차. b에서 x를 뺏는 이것도 뭔데? 이것도 공차야, 공차. 공차는 등차수일이기 때문에 같겠지. 어떤 항에서도 다 성립해야 돼.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뺏는 거를 우리는 공차다, 이렇게 하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2x는 a 더하기 b가 되고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수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수는. 어떤 세 수가 등차수일이, 요게 평균이잖아. 두 개를 더해서 1을 나눈 게, 그제? 요게 요수, 요수의 평균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게 1이고, 요게 7이야. 이게 등차수일이다. 그럼 가운데 수가 뭐가 돼야 돼? 요게 8이니까 평균을 내면 4가 되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도 나중에 등차수일을 문제를 풀 때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게 등차수일이야. 그럼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걸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 요게 뭐, 요게 요거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요게 x란 말이야, x. 요게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는 평균이 3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다시 숫자를 해볼게. 1, 2, 3이 있어, 1, 2, 3. 그럼 이 합은 물론 6이다, 그제? 6인데, 요놈, 요놈의 평균이 요거잖아. 등차수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요런 게 몇 개 있나?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할 때는 2 곱하기 요런 게 세 개예요. 자, 1, 2, 3, 4, 5를 계산해. 평균이 3이네, 그제? 요 가운데 있는 수가 항상 전체의 평균이 됩니다. 이 수열이 등차수일이 됩니다. 그럼 이 다섯 개를 다 더하라면 평균이 3인데 그게 다섯 개 있으니까 이렇게 7, 8, 9, 10, 11 요걸 다 더하라고 했어. 이게 등차수일이잖아.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요게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 9이기 때문에 9가 몇 개? 다섯 개 있다. 알겠지? 요렇게 등차중앙을 계산해서 쓰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일인다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다.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기억해.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다. 이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할 때는. 그게 등차중앙이야. 등차중앙. 자, 그러면 봐. 요게 평균이래, 가운데 있는 수는. 그럼 2하고 8을 더하니까 얼마? 10. 그럼 A는 얼마? 5가 됩니다. 아, 공차가 3이네, 3. 공차가 3이니까 B도 얼마? 11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숫자 있는 게 편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6이지. 그래서 요 B가 얼마?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7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2였겠네. 요거는 1이었겠네요. 마이너스 8을 하면 그 다음 수가 된 것입니다. 아,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이거 이상하다.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6. 맞지? 그 B는 마이너스 1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4지. 요게, 요거 두 배가 앞뒤에 수를 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13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게 등차 중앙이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등차 수열을 구하는 그 형태를 다 해봤고. 이거 뭐, 프린트가 이상하게 돼 있지, 여기. 이거, 영상에 보니까 뭘 구하라는 건 뜨노, 이거. 이게 갑자기 왜 나와있지? 뭐, 합구하라는 거야? 아, 여덟 번째까지 합구하라 했지? 아, 문제가 여기 지금 뭐 하다가 편집하다 잘못했대. 자, 등차수일을 합구한다. 자, 등차수일 합은 n항까지 합을 구할 거야, 내가.
그거를 앞으로 SN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N 항까지 합을 앞으로 표현을 할 때 SN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SN. 자, 그거는 A1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했다, 그죠? A라고 쓰면 둘째 항은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또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더할 거야.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항 A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실제는 뭔데? A는 내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는 말이, 사실은 L은 AN이란 말이에요. 즉 A 더하기 N-1D를 나타냅니다. 그거를 이렇게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L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항. 내가 지금 몇 항 구하는 거야?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그래서 SN이라고 적어놔. 그럼 그 앞에는 뭔데? L-D지. D를 더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그지? 그 앞에는 L-2D.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등차 수위를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반대로 쓰는 게, 반대로. 자, 제일 마지막을 처음부터 L. L-D. L-2D. 순서만 거꾸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2D. 그 다음에 A 더하기 D. 마지막이 A. 순서만 거꾸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항을 우리가 더해버릴게요. 더해버리면 좌변이 2SN이 되는 거지. 좌변이 2SN. 그 다음 우변은 봐. 이렇게 이렇게 더할 거야. 자, 이렇게 더하니까 뭔데? A 더하기 L. 이렇게 더해도 D는 없어지지. 또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계속 A 더하기 L이, 그럼 A 더하기 L이 몇 개가 있어? 지금 N항까지 합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게 N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곱하기 N. 내가 구하는 거는 SN이라 했지, SN. 그래서 2분으로 나눠주니까 A 더하기 L이다. 그래서 요 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그 합구하는 공식이야. 2분으로 N, A 더하기 L. 이게 끝이야. 이건 아니고 2분으로 N, A 더하기 L. 내가 S8을 구하라 했어. S8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S8은 2분으로 N, 2분으로 N. 첫째 항 더하기 여덟 번째 항, 이거 계산했습니다. 첫째 항 더하기 여덟. 2분의 N, A 더하기 L.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이제 S8을 구해보자. 첫째 항이 이렇고 8항이 나와있네, 이거는. 그럼 이거는 구하기 역수 쉽네. 2분의 N. 첫째 항이 7이고 8항이 마이너스 15니까 이렇게 돼.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요것도 여덟 번째를 구하라 해서. 근데 여덟 번째인데 여덟 번째가 뭔지 모르잖아. 여기서 여덟 번째부터 구해놓으면 돼. A8은 첫째 항 더하기 7D다, 그지? 근데 D가 얼만데? D가 4가 되는 4. 그럼 4, 7이 28이니까 29. 됐지? 그럼 여덟 번째 구했네. 그럼 여기서 내가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하면 2분의 8. 2분의 8. 첫째 항이 1, 여덟 번째 항이 29다 해서 계산해. 요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야, 공식. 2분의 N. 첫째 항, 마지막 항. 이때 마지막 항은 내가 8개를 구하잖아.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8번째 항을 나타낸다. 자, 그거를 일반화식일 거야, 이제. 일반화식이 보면, 아까 요 L이 요런 의미였잖아, 그지? L이. 요 L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A 더하기 N-1D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 A하고 A가 더해지면서 2A가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이 식이 되는 거지. 이 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외우려 하지 말고, 이거 외우려 하면 봐라. 식이 복잡하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런 방법을 알아둬.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막 어렵다 싶은 사람은 요 방법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렇게 자꾸 대입하는 거 연습해. 그 다음에 요렇게 바로 풀이하는 게 뭔지 알겠다 싶은 사람은 바로 쓰면 돼. 바로 쓰는 게 좋아. 바로 쓰는 게 좋은데 이때까지 수업 쭉 해보면 이걸 바로 대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쉽게 풀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알겠지? 요거는 다 잘하더라. 자,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 알았다, 그제? 똑같은 식이야. 근데 이식 쓰는 거야, 이식. 이식을 썼는데 요게 일반항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A, 일반항 A가 더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A 더하기가 아니고 2A 더하기 M-1D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식에 맞춰서 이제 그대로 해서 여기서 S8을 구해보자. 2분의 N. A 더하기 L. L이 바로 일반항이라 했지, 그제? 그래서 A 더하기 M-1D가 아니고 2A 더하기 M-1D가 돼요. 그 2A 더하기 N-1D가 4. 요렇게 돼요. 요식 뜻 알았지? 이게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든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기가 쉽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정확하게 외워둬야 돼. 외워두고, 요식이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거 아는 사람은 이거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그냥 일반항에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A, 그래서 A가 아니고 2A 더하기 N-1D가 됐대. 자, 그 다음에 245.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찾았지만, 이제는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수열로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랬더니면 이제 조금 복잡해져도 찾기가 쉬워. 이런 거 우리 어디서 형태했냐면, 경호위수 할 때. 경호위수 할 때 뭐 서로 소인 개수 뭐 이런 거 형태 배웠잖아, 그제? 그런 개수 찾는 거. 그게 몇 개인가. 자, 그런 거 찾을 때도 역시 수열을 배운 상태에서 보면 이제 그거를 개수라든가 어떤 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찾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제 이상한 방법을 쓰지, 사실은. 자, 3의 배수야, 3의 배수. 3의 배수기 때문에 배수는 쉬워, 배수는. 3, 6, 9, 12부터 나오겠네, 12부터. 그치? 그 다음에 얼마야? 15네, 3의 배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3의 배수 중에 두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3의 배수 중에 네 자리 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쉬워, 어려워. 뭐 막 계산해야 되잖아. 두 자리 수니까 그냥 우리 3, 6, 9니까 그 다음에 12 바로 찾으면 되는데, 이게 두 자리 수가 아니고 만약에 뭐 네 자리 수, 다섯 자리 수, 이렇게 수를 억수로 키워버리면 이 수 찾는 것도 문제야,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이할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풀이하면 돼. 자, 두 자리 자인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3의 배수는 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요 12를 찾기가 쉬워.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할게. 3, 6, 9. 이게 3의 배수잖아. 자, 쓰고 보니까 이게 무슨 수야? 등차수일이네, 등차수일. 공차가 3이 되는 바로 등차수일을 의미한다, 그지? 그럼 일반항 구하니까 일반항이 뭔데? 3n이네. 1을 넣어서 3이 나오면 되니까. 공차가 3이니까, 3n. 이게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 두 자릿수라 했잖아, 두 자릿수. 그럼 요게 10보다는 요렇게 되고, 99보다는 하지 말고, 99보다는 100이 서기가 편하지, 그지? 어떤 수를 취급을 할 때. 그래서 99보다 작거나 하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0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되는 n을 한번 찾아봐. 3점 땡땡이네. 3을 나눠주니까. 요거는 30, 3, 3은 9, 33점 땡땡이네. 자, 그래서 요 n이 얼마냐면 n이 3점 땡땡보다는 그러니까 4, 5 땡땡 해서 32 이렇게 돼. 요 n이 얼마일 때 이게 두 자릿수가 되느냐면 3n에서 n이 4부터 32가 될 때까지. 4부터 32. 그럼 4부터 32는 총 개수가 몇 개인데? 수행이 총 몇 개야? 29개지. 이거 개수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29개인지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왜 그렇게 빼는지 알겠더나? 자, 우리 이런 거 셀 때 봐. 나중에, 지금 이거는 앞에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72부터 183까지가 총 몇 개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1부터 32까지는 총 몇 개? 이거는 32개 헷갈리지 않잖아, 그제? 1부터 32까지는 몇 개 하면 그건 32개잖아. 근데 1부터 3까지는 원래 없었지.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3개니까 3개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32에서 3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나? 앞에 있는 거를 있다라고 생각하면 1부터 32까지를 계산해서 1부터 3까지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4부터 32까지. 자, 그래서 여기 29개야, 개. 이거 왜 찾았는데? 내가 합을 구하려면 n을 알아야 돼, 그지? 내가 몇 개를 더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더하는 개수가 29개야. 그래서 내가 찾는 합은 2분의 29. 내가 더하는 개수가 29개니까. 2분의 29. 자, 첫 번째는 뭐냐면, 4를 집어넣는 거네, 4를 집어넣는 거. 이거 4 집어넣으면 3, 4, 12가 되고. 마지막 항은 32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 32를 집어넣으면 96이 되는 거지? 96. 어? 99가 되는 거 왜 그러지? 아, 33점 땡땡이니까 33까지지. 32까지가 아니고 33까지잖아. 그래서 33에 3을 빼니까 총 개수가 29개가 아니고 30개야, 30개. 30번째는 99가 되는 거지? 99가 됐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그하게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을 풀 거야. 지금 하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도 그래야 나중에 이 개수들이 한두 개가 차이가 나서 막 틀리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야. 자, 246번도 금방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 4로 나누었을 적에 1이, 나머지가 1인수. 그걸 그냥 써봐.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이런 수들이잖아. 4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를 그냥 제일 작은 수부터 그냥 써봐. 1, 5, 9. 이렇게 들어가. 아, 이거는 공차가 4가 되는 등차수입니다. 그래서 4n. 공차가 4니까. 첫째 항이 1이 되려면 빼기 3.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첫 장이 1이 되는 거야. 이제 일반은 구했다, 그제? 일반은 구하면 이게 100 이상. 그 다음에 200 이하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n을 찾는 거야, n을. 요렇게 되는 n을 구해보면, 자, 4n은 103에서 203이 돼. 그럼 n을 4를 나눠봐. 4를 나누면 25점 땡땡에서 4, 5, 20, 50점 땡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n이 20점 땡땡보다는, 아, 25점 땡땡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26부터 되지, 26부터. 요렇게 해서 50점 땡땡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50까지. 그럼 개수가 몇 개냐면 50에서 25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가 25개지.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4로 나눌 때 1이 남는 수는 25개예요. 그래서 그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개수. 자, 제일 첫 번째 수는 요 n이 26일 때야, 그지? 26일 때. 그럼 26을 집어넣어. 26을 집어넣으면 얼마고? 104가 104에서 3을 빼니까 101이 되네. 요게 첫 번째 수. 4로 나눠서 1이 남는 수 중에 100 이상의 수 중에 제일 작은 첫 번째 수야. 더하기, 자, 마지막 수는 50을 집어넣었을 때나, 50. 여기다 50을 집으면 100에서 3을 빼면 되니까 그게 97이 되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네. 자, 이제 문제 낼게. 3으로 나누어서 2가 남는 100 이상 200 이하의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한번 계산해봐.
자,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수 중에 100 이상의 수를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찾기 쉽잖아. 2. 그 다음엔 5겠네. 8이겠네. 이런 수들 중에 100, 200 사이에 있는 그런 수들을 다 더하라, 이 말이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수를 일반항을 찾아버리는 거야. 공차가 3이니까 3n. 첫 장이 2니까 마이너스, 이게 n번째잖아, n번째. 이 수가 100보다는 요렇게 되고, 200보다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3n은 101보다는 요렇게 되고, 201보다는 요렇게 되네. 그럼 n은 3을 나눠주면, 339, 339. 땡땡. 368, 368. 땡땡. 그래서 n은 34, 35, 쭉 가서 66까지네, 이제.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면, 66에서 33을 빼니까 33이 되네. 자, 개수는 33개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3. 자, 제일 첫 번째 항은 n이 34일 때, 이제. 여기 34부터 66까지를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수. 그럼 34를 여기 집어넣어봐. 34 곱하기 3 하면 3, 4, 12, 3, 3, 9, 10. 102 빼니까 101이 되네, 101. 그 다음에 66을 집어넣으면, 66을 집어넣으면 36, 18, 36, 18, 198에서 1을 빼니까 197.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게 답이에요. 응? 요거? 36, 아, 맞네, 맞네. 자문했다. 야, 공원이 똑똑하대. 아, 67이네. 여기 67까지야. 67까지인가 33개, 한 4개네, 이제. 34개. 그 다음 제일 끝에도 67을 넣어야 되지. 요것도, 요게 아니고 67을 넣으면 200이 되네. 그래서 2분의 34, 101 더하기 200. 정신이 맞잖아. 알겠지, 이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0.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0. 그다음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165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지금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아예 구하라고 했다, 그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지면 등차 수열에 관한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를 내면 돼, 그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묻는 게 아니고 AD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등차수열은.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당연히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제일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일곱 번째 항이 10이고 열두 번째 항이 50일 때 뭐뭐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게 기본적입니다. 이제 합을 배웠기 때문에 합으로 조건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합으로. 5항까지의 합이 20이고 10항까지 합이 165다 이렇게 준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AD가 들어가는 식을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5항까지 합 2분 5 2분 5 5항까지 합이다, 그치? 2분 5 2A 더하기 N-1D 이렇게 돼요. N-1D 그래서 4D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20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계산했더니 20. 이제 10항까지. 그럼 2분의 10. 2a 더하기. n-1d다, 그지? 그럼 이거는 9d, 이렇게 돼. 9d. 를 했더니 이게 165다. 자, 여기서 5를 나누면 여기 4가 되고, 2를 곱하면 이게 8이 되고. 이건 5니까 5 바로 나눠버리면 5, 3, 15, 5, 3, 15. 해서, 2a 더하기 4가 8, 2a 더하기 9d가 34.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그냥 a 값, d 값만 계산하면 돼. 그럼 또 어떻게 묻을 수 있어? 인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그지? ad를 서서 하여튼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단 말이야. 지금은 ad만 그냥 구하라 했지.
자, 요거는 등차수열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등비수열, 그 다음 저 뒤에 가서 여러가지 수열, 모든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에서는 다 쓰는 말이야. SN과 AN 사이의 관계, SN과 AN 사이의 관계, 모든 수열에 다 쓰는 거야. 자, A1 더하기 A2, A3, A4.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 보통? 이렇게 쓰죠. 1항부터 4항까지 합, 이 말입니다. 그럼 1항부터 3항까지 합은 A1, A2, A3,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4항까지 합에서 3항까지 합을 뺄게. 즉,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말이야, 그치? 자, 빼면 이까지가 없어지고 뭐가 남아? 당연히 네 번째가 남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10번째까지 합해서, 10번째까지 합해서 9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 당연히 10번째 항이 남죠. 이거는 A10을 나타내는 거야, A10. 그래서 SN을 주고, A10을 구할 때는 S10에서 S9를 빼버리면 됩니다. S10에서 S9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거 이해되지? S7에서 S6을 빼면 이게 무슨 말이야? A7이란 말이야, A7. 7항까지 다 더한 거를, 6항까지 다 더한 거를 빼버렸으니까 당연히 7번째 항만 남는 거지. 이해됐죠? S7에서 S6을 빼면 그게 7번째 항에 해당하는 A7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각 항에 대해서 보면 그런데, 이제는 SN에서, SN에서 그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놓은 거잖아. 자, 거기서 SN-1 S10에서 S9 이런 식으로 한 개 앞에 걸 빼는 거야, 그지? 빼게 되면 뭐가 남아? 당연히 N번째 항만 남잖아, N번째 항. 이게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SN을 주고 AN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렇게 계산해 줍니다. SN이 딱 앞으로 주어져 있으면 등차수열만 그런 게 아니라 했다. 모든 수열은 SN이 주어져 있으면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그게 일반항 AN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지. 뭐가 중요하다고 하더노? 이게 AN인데 항상 N은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N은 2부터만 된다, 이 말이야. 2부터만. N은 2부터만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 형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식 찾는 거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식도 찾아야 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요 말이 중요한 거랬다. 그래서 그거 설명할 거야, 지금. 자, 이게 SN이잖아. 그럼 SN-1을 빼는 거야. SM, 그럼 SN-1은 여기다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정리했더니 3N 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SN에서 요 SN-1을 뺀다.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 됐잖아. 그래서 뺐더니 6N-4 뺐더니. 그리고 요 N이 얼마부터? 2부터 이 말이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A3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3, 6, 18 빼기 4니까 14가 되네, 이제. 내가 A10을 구하고 싶어. 그럼 1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60 빼기 4니까 56이 돼. 내가 A1을 구하고 싶어. 여기다 1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그게 A1이지. S1 빼기 S0, 이렇게. S0 그런 말이 없잖아, 그제? 0항까지 합을 빼는 거야, 이렇게. 빼는데 이 값이 없는 거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성립 안 한단 말이야, 이 식 자체가. 근데 N이 2가 되면 봐. A2는 S2 빼기 S1.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 2항까지 합해서 1항까지 합을 빼면 2항이다. 이거는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은 절대로 1을 넣으면 안 돼. 1을. 그럼 A1은 어떻게 찾아요?
A1은 1부터 성립하는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초항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S1에서 1항까지 합 그게 바로 1항.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1 넣으니까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 넣으면 2네. 그치?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여기 넣으면 안 돼. 여기에 넣어요. 그것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이거를 잘 이해해. 나중에 이걸로 문제를 물을 거야. 시험에도 나와.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억수로 쉬운 문제인데도 틀려버려. 시큰 계산해 놔놓고. 자, 다시 SN이 이렇게 주어지면 요 식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AN을 구할 수 있지. 어떤 식으로 해서 SN에서 SN-를 뺏는 요 식을 계산하면 이게 AN이 되는 거야. 그 AN을 계산했더니 6N-4가 됩니다. 금방 계산했더니 6N-4가 됩니다. 그런데 이 N은 항상 2부터만 쓰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2부터만 성립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부터? SN을 이용해서. 그럼 A1 어떻게 찾아라 해서? 그건 S1에서 구하라 했다. S1. S1에서 찾는데 S1은 여기 1 넣으니까 2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2부터 성립하는 AN은 요렇게 되는데 그럼 초항이 없으니까 자 초항을 따로 쓰는 거야. S1은 2가 요게 바로 초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1을 넣어도 1을 넣으면 안 된다 했지. 1을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살짝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도 2인데 가짜도 2가 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일반항 AN을 뭐라고 써도 관계없어.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거야. 여기 1을 넣어도 되니까. 1 넣지 마라 했잖아.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되는데, 왜? 넣으면 다른 초항이 나올 뿐이야. 진짜 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수가 나올 뿐인 거야. 그런데 그 이상한 수가 마침 진짜 수하고 같을 수도 있겠지, 그제? 같을 때는 굳이 2부터 성립하고 따로 쓸 필요는 없잖아. 같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1부터 성립하는 식으로 요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안 된다 했다. 그게 헷갈리는데요. 그럼 집어넣지 마.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살짝 집어넣으니까 2더라 그지? 가짜 얘기야. 가짜. 이게 진짜라 했잖아. 근데 마침 진짜 가짜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같을 때는 써도 관계없다.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그런 그 내용을 묻는 게 있어. 그래서 일단은 살짝 이야기인 거다. 살짝.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AN 찾는 거 계산할 때 봤듯이 SN-1을 구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귀찮아. 귀찮아서 쌤이 바로 공식 찾는 거 있었지. 그 공식 찾는 거, 자, 정리하자. 등차수열은 합이 항상 2차식이에요, 2차식. 자, 왜 2차식인데?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 2a 더하기 n 빼기 1, d. 요렇게 생긴 게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요게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에요, 1차식. 여기도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1차식. 그럼 1차끼리 곱하니까 당연히 2차잖아, 2차. 그지? 그런데 여기에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야. 그럼 이거를 전개시켜 봐봐. 상수항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상수항이 나올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항상 2차식으로 등차수열은 표현이 돼. 그래서 등차수열은 합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전체 수열이 깨끗하게 등차수열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합의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합의 숫자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인데 첫째 항은 이상한 수가 와, 첫째 항은. 둘째 항부터 전체적으로 등차수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상수항이 있던 바로 일반항 구하는 거 공식 이야기해 줬지, 그지? 2an, 이 식 애울 나지 말고 봐. 근데 숫자 2만, 요 지수로 된, 제곱된 2만 요 앞에 꼽으러 간다 생각해. 2an. 더하기 그냥 1차 계수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다음에 2차 계수를 뺀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꾸 연습을 해. 자, 그래서 여기서 봐, 이제. 여기서 바로 an을 구해보면, 자, 2가 요렇게 꼽으러 가면 이게 6이 되지, 6. 6n. 1차 계수 그대로 쓰라 했지. 그 다음에 2차 계수를 빼는 거예요. 2차 계수 3을 이렇게 빼서. 그게 6n-4가 됩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하면 돼. 요 식을 애우려 하지 말고. 식 애우지 마. 식을 애우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그렇게 2차 계수 내려오고, 1차 계수 그대로 쓴 다음에 2차 계수 빼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 그러면, 요런 식에서 이제 일반항을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알아둬야 돼. 안 그러면 되게 귀찮아. 계속 이 M-1 집어서 빼려고 하면, 등비 수율은 괜찮은데 등차 수율은 그게 없어. 귀찮아. 그런데 그 작업을 자주 해야 돼, 자주.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아. 자, 밑에 한 개만 더 할게. 합이 요렇게 됐어. 자, 합이 요렇게 됐지, 지금.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잖아. 등차 수율은 상수항이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는데, 있어도 관계없어. 자, 그래서 원래는 요식인데, 쌤이 있는 걸로 바꿔버릴게.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7 맞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 공식으로 바로 2n 구할게. 자, 앞에 곱으로 갈아있지. 그럼 몇 n? 4n. 1차 계수 그대로 써라했다. 그지? 그대로 쓰고 2차 계수를 빼라고 했네. 그래서 4n 마이너스 5. 요건 n이 얼마부터? 2부터 쓴 거다. 자, 합을 보니까, 이거는 상수항이 붙어 있으니까 등차수율 일반항이 아니지. 등차수율 합이 아니라면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1 넣어봐. 1 넣으면 A1인데 A1이 마이너스 1 나왔지. 이거 진짜야, 가짜야? 쓰면 안 돼, 이거는. 쓰지 마라 했다, 그지? 여기 1 넣은 건 쓰면 안 돼. 그럼 여기 1 넣어볼까? 여기 1 넣으면 9에서 3을 빼니까 S1은 6이지. 봐, 이거 같아달라.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버터만 쓴다는 그런 뜻이야. 그런데 마침 이 두 개가 같으면 굳이 2버터 쓸 필요 없다, 그지? 봐, 지금은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항 구하시면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하면 4n-5인데 이건 n이 2부터만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은 6이다. 이렇게 따로 써줍니다.